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뇌건강에 독보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갈대뿌리 노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대는 강가와 냇가, 도랑가 등의 수분과 습이 많은 양지에 자생하고 물을 떠나서는 잘 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산비탈이나 언덕에 서식하는 억새는 물가에서 잘 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니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채취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갈대는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이를 노근과 여근이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고 독이 없으며 간과 폐, 신장 및 심장에 들어갑니다. 현재 노근은 많은 실험을 통해서 뇌졸중과 치매를 90% 정도 억제한다는 내용이 입증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 10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며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서 뇌출혈과 뇌동맥, 뇌경색 등의 각종 심각한 뇌질환을 초래합니다. 요즘처럼 날씨 변동이 심한 환절기나 겨울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니 각별히 주의를 기하셔야 합니다. 국내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 노근은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주고 치매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뇌신경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노근의 파라큐마레이트라는 성분이 두뇌 해마 조직의 세포 사멸로 뇌세포가 자연사되는 것을 감소시켜서 기억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티콜린의 분비를 활발히 촉진시켜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에서는 갈대뿌리 추출물로 만든 물질이 치매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서 신약 개발에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 양리학교 수팀은 녹은 추출물을 쥐에 투여하면 기억력 손상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 중 노근은 단백질의 독성을 억제해 뇌세포 파괴를 막아주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보다 좀 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에 대한 뇌세포 보호 효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제학술지인 미국 신경과학 연구지에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근은 뇌질환 외에도 심혈관 보호 기능이 보고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동맥 경화나 관상동맥의 혈관 신생성을 촉진해서 심장에도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노근 추출액은 신장과 방광 쪽의 염증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며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인 나트륨과 염분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의 인뇨작용에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술 중독에는 노근을 달여 먹으면 조혈 기능이 높아져 신통할 만큼 효과가 있고 차츰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이때 체내에 쌓인 독을 해독할 때는 녹은 30g의 감초 두 조각을 넣고 진하게 달여 마시면 대개는 금방 풀리게 됩니다. 그 밖에 시력 저하를 막아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와 실어증, 어지럼증과 두통, 반신마비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뿌리는 전국에 매우 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누구든지 쉽게 구해 약재로 달여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직접 법제에 달여 드시면 건강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근은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뿌리를 캐내어 잔뿌리를 깔끔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것 껍질은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담궈두면 쉽게 벗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전지가위로 잘게 썰어서 물로 씻은 다음에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0-3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끓여 마시면 되고 몸이 차가운 분들은 여기에 감초와 대추를 첨가해주면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약물은 수용액이라 위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하루 두세 잔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과 소화기가 약한 사람,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특히 달인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미비해지고 빨리 변질이 되므로 2-3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약초든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다리기보다는 소량씩 끓여서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게 만병을 치료하는 데 더 효율적이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노근은 특별한 독성이 없어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갈대는 물가에서 자란 찬 성질의 수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므로 음력 1342월생 그리고 밤해시나 자시축시생들은 특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옥수수나 생강, 부추, 감초, 대추 등의 약재를 한두 가지 넣고 끓여 드시면 찬 성질을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갈대는 수질 정화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 오염 물질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꼭 청정 지역에서 채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